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경북 제1의 도시인 포항시의 인구가 한 해 사이 2,600여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도내 전체 감소 인구가 800여 명인 점과 비교해봐도 너무 많고 상당 부분 경기 침체 영향이 아닌가 싶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시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산골면. 지난 1월 태어난 박현구는 주민들에겐 큰 축복입니다. 1년 9개월 만에 첫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주민 700여 명인 이 시골 면에서 3년간 태어난 아기는 이 집 아이 2명뿐입니다. 전 면민, 전 동민이 아주 기뻐하고 새로운 활기가 들어가는 것과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아주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아 포항시 내 10개 면 가운데 지난해 출생아가 10명이 넘는 면은 두 곳뿐이고 나머지 8곳은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연간 4,600명을 오르내리던 출생아 수도 2015년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전체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2,300명씩 늘어나던 인구가 지난해는 전해에 비해 2,600명이나 줄었습니다. 도 전체 인구가 840여 명밖에 줄지 않는 것과 비교해도 너무 많이 준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위장 전입이 있었다 해도 지난해 철강공단 근로자만 580명이 감소하는 등 경기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5년 말에 그 청량 열기 때문에 그 전입된 인구들이 이제 그 위에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인구가 좀 줄은 것입니다. 지역 경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 활동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 재투자 활동, 생산 활동 이런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강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올 들어서도 한 달 사이 인구가 330명이나 준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인구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포항시 출산 기반 조성 확대와 함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